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오늘 이제 제가 함께 할 내용은 즐겁고 신나는 자기 경영. 그래서 자기 경영에 대한 또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참 멋있겠죠? 예, 이쁘게 보이려고 오늘 꽃도 달고 왔는데. 예, 추울 때는 많이 움직이고 또 노래하고 많이 걷고 그러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자, 오늘도 함께 할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그리고 바다에는 등대, 육지에는 촛불같이 빛나는 큰아들, 전문가, 그리고 웃음을 드리는 볼멘, 훨씬 귀엽고 사랑스러운 양기영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은 네, 만사형통, 은수대통, 요절복통, 의사소통, 전화통, 집안 잘 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그러면 지금 많이 추우실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계셔서.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갈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일부러 웃으고 웃겨 웃을 때와 같은 효과가 있으며, 웃으면 이제 우리가 좋은지를 편안한 자세로 들어갑니다. 웃으면 산소 공급이 두 배로 증가하여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며, 폐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를 신선한 산소로 바꾸어지고 복식 호흡이 지금으로 습관이 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어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천연 소화제의 웃음은 소화 혈소공기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많이 웃으면 양성 호르몬의 증가물인 DHEA 호르몬이 증가되어 생식력에 도움을 줍니다. 웃음은 상체 근육이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50개는 예방하고, 우리 몸속의 650개 근육 중에서 200, 300개의 근육을 움직여줍니다. 웃을 때 혈액 내에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의 양을 줄이고, 웃으면서 통증과 심장병과 같은 염증의 약간의 신비한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네, 자, 웃으면 이렇게 연령대 크게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번의 거치장들의 엔돌핀이 나옵니다. 여러 면역글로빈,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등이 증가됩니다. 네, 웃음의 효과라는 이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닭장 같은 금으로 된 울타리가 나왔죠? 그게 바로 엔도르핀이 생기는, 그러니까 웃으면 내 몸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그냥 금으로 딱 울타리를 쳐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은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몸을 감싼다. 그런 호르몬이 내 몸에서 생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한번 해볼까요? 하! 아침이라서 힘이 없다. 자, 힘은 없으면 저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제가 마스크를 벗은 거는 어제 대구에 종합 그 복지관에 갔는데 한 200명씩 이렇게 오셔도 교수나 박사는 이렇게 말소리 못 알아듣는다고 벗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벗고 해도 괜찮겠어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또 확진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한번 하! 하면은 몸 안에 200만원어치의 건강 호르몬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려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 아, 이거 잘하셨어요. 네, 이쪽에 200만원 몇 분 계시고 20만원도 있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 번 하면 얼마예요? 400만원. 그렇지, 막 계산 잘하잖아. 잘 웃는 사람이, 잘 웃으신 분이 계산도 잘해요. 잘 웃으신 분이 친구도 많고, 잘 웃으신 분이 공부도 잘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자, 두 번, 400만원.
자, 하나, 둘, 셋. 하! 하! 좋아요. 잘하셨어요. 400만 원 벌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웃음과 행복, 그리고 자기 경영 중에도 많아요. 목표 관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강 경영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시작할 때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새벽이든 밤이든 음악이 제일 좋다. 음악. 노래하는 게 좋아. 또 내가 노래를 못하면 듣는 게 좋고. 그거 너무 좋으면 막 자다가도 일러가지고 뭐, 오예! 막 치고. 그래서 어디 가나, 어리나 또 연세가 많으시나 항상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든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래서 즐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사랑의 이름표를 제가 달아드릴 텐데, 저에 올라가니까 제 동작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뒤에는 여기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 배꼽으로 잘 보여요? 저 뒤에 배꼽으로 잘 보여요? 예.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하면 더 좋죠? 가까이 있으면 더 친근해 보이고, 얼굴에 주름도 좀 보이고, 아이고 나이도 예뻐 뵙겠구나 이렇게 생각. 저 위에 올라가면 아이고 청년이네, 장가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랑의 이름표를 해보셨으니까 동작은 설명을 안 하고, 자, 그러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우리나라에는 이름표를 어느 쪽에 달아요? 왼쪽에. 왼쪽에. 이쪽 왼쪽에 달아. 여덟 번 달아볼까요? 자, 여덟 번. 하나, 둘, 셋, 여덟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국 가면 어디 달까요? 오른쪽. 미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자, 미국 가면 오른쪽에. 여덟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는 우리 백화사전에 들어가 있고,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으니까 태권도. 자, 태권도를 잘해야 돼. 하나. 자, 오른손을 앞으로 내고 바쁘대. 이 주먹으로 하면은 사망이나 졸도 할까 봐서 손바닥으로 해야 돼.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 할 때도 천천히 하지 말고 쭉쭉 이렇게 쭉쭉 펴서 몸에 자극이 와야 뇌가 젊어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빨리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자, 위로, 위로 네 번. 자, 하나, 둘, 셋, 넷. 빨리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하면 사랑의 이름표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제대로. 아이고, 몸 좀 풀렸어요? 네, 앞에 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음악은 좋은데 박수는 치고 싶은데 박수는 안 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불교대학도 가보고, 또 천주교도 가보고, 또 예수대도 군대 있을 때 가보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또 그리고 불교대학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뭐 미량아리랑이 막 나오는데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내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내가 박수를 슬슬 치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박수를 쳐요. 보세요. 귀로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즐겁기는 한데 뇌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나오면 박수를 치는 게 좋고 몸까지 같이 즐겁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저기 빨간 모자 쓰신 우리 어르신은 박수를 계속 이렇게 혼자치 있어. 저는 이제 소리 안 나게 주먹 박수를 치고. 자, 우리 운동했으니까 숨쉬기 한번 해볼까요? 자,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자, 입을 크게 벌리고.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호, 호, 하, 하. 호, 호, 하, 하. 자, 이 운동만 잘하면 절대로 저 소통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낮에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건강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웃음을 드리는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젊음을 드리는 젊은 오빠라고 이제 내가 소개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뭐 제가 동생이니 뭐 오빠 별일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함께 먹자, 함께 놀자, 함께 살자. 그래서 함께하는 삶,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여기 밑에 보면 있죠.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멀리 가고 혼자 가면 외롭지만 둘이 가면 재미있고 그래서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슬플 때는 슬프게, 기쁠 때는 기쁘게, 크게 할 때는 크게, 작게 할 때는 작게 이렇게 강약을 주어서 말을 하는 강사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은 뭐냐? 내가 여기 올 때는 돈이 얼마 주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하고 날짜하고 인원만 물어보고 연세하고 이런 것만 물어봤어요. 사명이 뭐냐? 나부터 건강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는 날까지 하루도 고통 없고 외로움 없고 괴로움 없고 건강하게 늘 웃으면서 사시다가 저하고 함께 소통 가는 거. 이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그 다음에 교육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하러 왔어요. 수업. 무슨 수업이냐? 받을 수. 어르신들한테 배우고 나는 줄 수. 나는 나누고. 그래서 내가 받고 배워서 또 갖다 주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수도 없이 연습하고 어제 밤에도 연습하고 조금 전에도 와보니까 작은 스피커를 안 가져왔어요. 누워서 이거 연구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 보고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했더니 오늘 소리 잘 들리네요. 자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서 딱 12시 2분 전이나 12시에 마치도 이렇게 하는 강사다. 자, 잘하죠? 예. 그럼 박수 쳐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위에 보면은 행복박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이제 자기 암시문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자, 암시문. 나를 사랑하는 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겠어요. 자, 암기는 뭐예요? 암기. 암기, 외우는 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워, 다 외웠나? 뭘 해왔어? 이러면 막 집에도 못 가고 외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암기. 자, 암기랑 같이 해볼까요? 암기란? 암. 기억해야지. 그래서 암기래요. 그래서 암기를 해. 이걸 잘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빨간 글씨로 했는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많이 하시네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벽에 비고 20번을 하시고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뜨고 20번을 하시면 아픈 곳이 더 호전이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피부도 더 고와지고 마음도 더 고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아이고, 이렇게 대답도 아주 긍정적으로 초긍정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좋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요걸 하게 되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자, 그 대신에 말만 하지 말고 손을 써야 돼요. 손을. 자, 같이 해봐요. 자, 나는 네, 다 벌써 암기했죠. 자, 같이 해봐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더 이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하트를 표시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 동안에 뇌에서 아, 우리 주인 지금 사랑을 얘기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말을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알아듣겠어요? 어이구, 박수, 박수, 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가장 많이 알아들어요. 100% 알아들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뇌는 같이 해볼까요? 우리 뇌는, 뇌는 소리에, 소리에 지배를, 지배를 받는다. 받는다. 말에, 말에 지배를 98% 받는다. 받는다. 나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쪽에는 하나도 안 좋아. 자, 말로만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러면 머릿속에서 별로 안 좋은데 이래요. 그러니까 막 온몸을 다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춤추고 싶어요 이런 게. 자, 같이 한번 다시 해봐요. 아주 나는 너무 좋아 나를 사랑해 막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나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러면 내가 막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혼자. 자,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네, 이렇게 요걸 20번 하시라고 자기 전에. 네, 잠 안 온다 소리를 하면 안 된대요. 잠이 안 온다 하는 순간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네. 내가 들어. 내가 100% 들어요. 친구가 아이고 잠 안 온다 이러면 그거는 아, 네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절대적으로 말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까지 같이 해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다 외우셨죠? 네. 자, 박수는 코앞에서 어깨 넓이로 해서 요 날개짓을 하면서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얘가 마지막에는 만세를 불러요. 아, 성공했다.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쭉쭉 올리면 뇌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내리시고. 자, 제일 쉬운 게 이건 뒤에 있어. 어려운 게 제일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이 쉬울 때가 있고 또 뒤에가 쉬울 때가 있고 또 뒤에가 어려울 때가 있고 시작이 쉬우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도 그런 것 같아. 요건 지금 제일 뒤에 쉬운 것부터 했어요. 그러면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두 개씩 한번 해봐. 나는 짜짜 내가 짜짜 정말 짜짜 좋다 짜짜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뒤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치고 박수는 뒤에 친다고. 자, 나는 짜짜 정말 짜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자꾸 나오죠. 이게 평소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내가 이렇게 와서 하면 뇌세포가 막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100개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던 거 나는 내가 정말 이거 하면 뇌세포가 하나만 움직여.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야. 자, 나는 짝짝 내가 짝짝. 자, 준비. 자, 시작. 나는 짝짝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하나 둘 셋 넷 정말 좋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야. 야, 잘하셨어요. 한 방에 이래 되잖아요. 장수 대학이니까. 저 주간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두 시간 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안 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갑니다. 하나씩 하네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하나씩 해요. 자, 한 번만 해보자. 자, 나짝 눈짝.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짝짝 내가 정말 좋다. 네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야! 자, 마지막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야! 야, 한 방에 여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산교회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해내볼 때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은 약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건강 수명이 아주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 박수 이렇게 하면은 웃고 살고 운동하면 건강 수명 늘어난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자, 웃고 살고 운동하면 끝까지 합니다. 자, 시작. 웃고 살고 건강 수명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거예요. 건강 수명. 아프고 이렇게 누워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150살까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기 말에 세뇌되는 동물이다. 내가 한 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는 하지 나이도 어리는 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카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나가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은 자기가 한 말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이며 희망에 찬 말을 하면 뇌도 머리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꾸 반복하면 그 말이 여기 탁 도장이 찍혀서 예, 뇌도 자동 유도장치에 따라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걷고 이래도 나는 항상 건강하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몸이 그렇게 가고 나는 왠지 몸이 쇠약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몰라 이러면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온종일 온종일 한 말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다 토시 하나 들고 생각까지 다 듣는 게 자기야. 그러니까 짜증을 내야 되겠어요? 그냥 기쁘게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기쁘고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말이다. 네, 그래요. 자, 웃음에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날씨도 춥고 그래서 감기 예방하고 건강 예방 예방 주사가 바로 이 여섯 가지 소리예요. 아에 이오 우이 어 해볼까요? 아에 이오 우이 자 시작. 아에 이오 우이 이걸 크게 벌리고 해야 돼. 아에 이오 우이 아에 이오 우이 요거를 하에 이오 후히 자 시작. 자, 웃음은 정력의 근원이고 웃음은 엔돌핀을 만든다. 웃음은 좋은 천연 화장품이다. 웃는 흉내만 내도 행복해진다. 옆 사람이 웃고 있으면 따라서 웃지요. 괜히 내용도 모르고 왜 웃노 이러면서 따라 웃어. 미쳤나 이러면서 따라 웃어. 그 좋은 게 있나? 그래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무섭고 또 잘 되는 전염병이 웃음병이래. 웃음병 전염되면 좋은 병. 자, 그래서 자 같이 해볼까요? 하 하하 하하하. 자, 이 소리를 자 손 내시고 자 저 심장과 폐는 어디 있는지 그걸 만지면서 하면 좋아. 자, 심장과 폐가 양쪽에 있는데 자 사랑해요 하 사랑해요 하 사랑해요 하하 같이 소리는 안 나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하 이라면은 20만 원어치 분야인데 크게 하 해야 200만 원인데 하하 이라면 자 따라하세요. 몸이 손이 발이 편안하면 내가 잠을 잔다. 손발이 온몸이 즐겁게 움직이면 내가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서 젊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크게 해야 돼. 자 사랑해요 하. 사랑해요 하. 사랑해요 하하. 사랑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작. 사랑해요 하. 아이고 잘하신다.
네, 잘하셨어요. 요 소리는 심장과 폐가 좋은 소리. 예. 그 다음 자, 사랑해요 히. 사랑해요 히. 사랑해요 히 히. 사랑해요 히 히. 사랑해요 히 히 히. 시작. 사랑해요 히 히 히 히 히. 자, 입을 크게 벌리면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적게 벌리면 히히히 귀신소리 나와. 귀신소리.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 자, 따라하세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치매 예방에,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우리 저 남자 어르신들 보고 사랑해요 히 하라고 안 해요. 하 하라고 하시고, 이제 장군 웃음을 좋아하시고, 우리 엄마들은 하 하라고 하면 야야, 그 냄새 싫었다. 호호호호호. 이렇게 웃어야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뱃살, 뱃살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사랑해요, 호! 사랑해요, 호! 빵빵 두드려줘야 돼. 임신했으면 살살 두드리고, 임신 안 했으면 뱃돼지를 빵빵 두드려줘야 돼. 내가 또 뱃돼지 하니까, 야야, 어른 보고 뱃돼지라 카노. 배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뱃돼지 하니까 잘 알아들어. 자, 배를, 자, 사랑해요, 호! 사랑해요 호! 사랑해요 호! 호! 사랑해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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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될까 안 될까? 눈이 막 쌓였는데 나가서 운동하려고 나가면 될까 안 될까? 넘어지면 큰일 나요. 골절상에 입으면 남부터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마스크도 벗고 파자마 속내만 입고 뭐 이것만 차든지 속내만 입고 내방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해요 이게 최고 좋은 운동이에요. 테레비 틀어놓고 우리 집에 보니까 뭐 테레비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밥도 하고 다 돼. 방에 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요걸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따라하세요. 이, 사랑해요 호.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뱃살, 뱃살 튼튼, 튼튼 복근, 복근 튼튼, 튼튼 내장, 내장 튼튼, 튼튼 모두 튼튼, 튼튼 웃어보자. 웃어보자.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은 호. 이 좋은 웃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또 웃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감기가 목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리를 많이 하면 들어왔다가도 시끄러워서 나가. 자, 나가요. 자, 사랑해요 한. 사랑해요 한. 하가 아니고 지금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벗고 이렇게 웃으시라고. 자, 사랑해요 한. 사랑해요 한. 혓바닥을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야 이 목이 좋아져요. 자, 식도 기도 그리고 요 폐까지 좋아지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감기는 코로 들어오든 입으로 들어오든 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폐로 가죠. 그래서 요걸 예방하는 소리가 바로 이 목 강화하는 소리야 이거죠. 사랑해요. 요걸 네 번 해야 돼. 11.6초가 돼요. 자, 한번 해봐. 시작. 사랑해요. 그러면은 요 소리를 잘하면은 뭘 잘하냐면 뭘 해도 잘해요. 아까 막 하해비호 했는데 언어의 이 주위에 구륜 근육이 좋아져가지고 언어장애도 없어지지만 발음이 확실하게 돼서 노래를 잘하고. 우리나라 이제 좀 이따 제가 한글 공부도 할 텐데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입을 보고 만들었다잖아요. 가가가야 나나 너너 노녀 물미 마며 머며 모며 입술이 안 붙으면 마마마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 지금도 생각을 못 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테레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인 담배대하고 하루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셔서 글을 지으셨는지 참 위대한 우리나라의 대왕이시다. 세계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목을 강화시키면 감기가 나간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박수를 치면서 하면은 더 좋아. 그래서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자, 그래서 노래 잘하는 건 뭐냐? 이런 소리, 웃음소리를 많이 하면 복식 호흡이 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요. 제가 안동역에서 배우는데 40만 원 줬어. 안동역에서. 그 왜
그 이제 소리를 이렇게 아아아아 이러니까 이 공명이 요 코 속에 요 이누구 요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울려서 나는 소리가 이 배로에서 복식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으로 아아 이러면 싸울 때 하는 거고 그리고 고음 낼 때 사랑해 당신을 이러면 목구멍만 아파. 근데 배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길게 나잖아. 왜 그래? 잘 웃어서 그래. 웃어서 산소를 이렇게 많이 넣었다가 한 방에 길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폭포 밑에 가서 뭐 했어요? 시조 어허이 이래서 늘어져가지고 그래. 아 집에서 하면 되지. 왜 폭포 밑에 왜 갔을까? 예? 폭포 밑에 왜 갔어요?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목을 많이 쓰게 되면 목이 어떻게 돼요? 마르지요? 폭포 밑에 가면 물이 떨어져서 물보라가 치니까 아하 으악새 슬피 우리 가을빈 거요 할 때 그러니까 숨을 쉬고 한마디 탁 하고 숨을 쉬는데 집에서 하면 막 먼지 마서 들어가잖아. 폭포 밑에 가서 탁 하니까 그 물보라친 자연의 에너지가 막 폐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폭포 밑에 가서 시조를 그렇게 연습한다. 그러니까 아 그게 좋아진다. 자 목이 좋아지면 노래를 잘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한번 해봐요. 자 사랑해요 호. 사랑해요 호. 사랑해요 호. 자 요건 단전이에요. 배꼽이 아니고 요 단전. 그래서 소우주. 자 사랑해요 호. 자 시작. 사랑해요 호. 이러면은 소화도 잘 되지만 아랫배가 여자는 따뜻해야 아이를 잘 놓고 뭐 사랑도 잘하고 몸 전체가 건강하게 소우주잖아요. 자 여기는 하단전, 심장은 중단전, 머리는 상단전, 양쪽 손에는 장풍, 발 밑에는 용천혈. 그래서 7단전이 건강해야 돼. 박수치고 걸으면서 뭐 이렇게 웃으면은 이 단전 7단전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어보자. 자 손을 내쉬고 자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속이 시원하지요? 네. 그래요. 웃어야 돼. 그러니까 화가 나도 웃고 슬퍼도 웃고 괴로워도 웃고 아파도 웃고 눈물이 나도 웃고 웃으면 다 넘어간대요. 그래 따라서 하세요. 웃어. 웃어. 넘기자. 넘기자. 네, 괴로움도 슬픔도 그 웃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웃음의 생리적 효과 그냥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뭐예요? 자 저절로 되는 게 뭐 있죠? 뭐 있어? 뭐 소화 그냥 저절로 되지요? 내가 소화되라 하고서 되는 게 아니잖아. 심장이 저절로 움직이지요? 어, 이런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가 탁 날라와. 갑자기 뭐가 돌이 탁 날라와. 근데 내가 피해라 소리 안 했는데 옷! 싹 피해잖아. 이런 게 저절로 되는 게 잘 된다. 자 그래서 스탠포드 의대 윌리엄 프라이가 40년 웃음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책 속에 보니까 웃음의 효과가 생리적 효과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뇌하수체에 엔돌핀, 엔케파린 같은 것이 진통제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부신에 여기 신경통,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맥이완, 동맥이 막히거나 또 열어지거나 혈압이 낮아져. 자 웃으면 이렇게 혈압이 낮아지고 순환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진다는 건 피축을 구멍이 이렇게 작다가 웃으니까 이렇게 커져서 피가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혀는 잘 된다. 자, 웃음은 전 기관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웃으면 다리가 쥐가 나가도 뭐 괜찮고, 뭐가 답답하니 막 그렇다가도 웃으면 확 풀리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하고, 그럴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이럴 때 웃으면은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요. 자, 심장 박동수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돕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원인인 뇌순환계의 질환을, 그러니까 웃으면 치매 예방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왜 안 웃어? 근데 남 보기가 부끄러워서 안 웃어. 저는 조금 몸이 이상하고 뭐가 기분 나쁘게 하고 빨리 화장실로 가. 그래, 앉아가지고. 어디가 또 좀 속이 안 좋아하고 화장실로 가. 그래. 그리고 차 타고 갈 때 졸리면 막 웃어요. 저 터널 구멍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웃어. 구멍에 나오면 또 멈추고. 터널에 딱 들어서면 깜깜하게 졸리니까 그때부터 막 하하하하 막 웃고 가다가 또 싹 나오면 또 딱 멈추고. 그러니까 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잘 웃어야 된다. 자, 암 환자의 통증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맥박을 배로 증가시키고, 우리 그 혈관에 산소를 두세 배 많이 공급해줘요. 깨끗한 산소를. 그래서 행복은 뭐냐? 지금부터 공자님이 뭐라고 했는가? 자, 같이 해봐요. 행복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싶은 만큼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자, 요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요만큼 바보가 되고, 요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요만큼 바보가 되라. 누가 그랬어요? 봉자님이 25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보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전화해봤어. 아니, 추기경님 왜, 훌륭하신 추기경님, 세계적인 추기경님이 왜 바보라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랬더니, 야, 이 사람아, 그 몰라서 묻나? 나는 총칼에 눈앞에 오고 목에 오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쳐도 오직 십자가 하나만 믿고 이렇게 성직을 닦은 바보다 그래. 오직 한 길만 가고. 그러니까 바보다 그랬어요. 또 우리 저 법정선생님께서는 또 오직 불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다 태워라,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마라 하시고 가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죽어도 어디 가서 죽겠다? 천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승이 다 몸이 돼서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낙엽으로 혼자 끌어먹고 저쪽에 승천하는 것을 자기는 꿈을 꿨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겨놓은 최고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아세요? 뭔지?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 이거는 뭐 파가 없어. 불교다, 예수교다, 뭐 유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종교는 친절이네. 친절. 절 중에 제일 큰 절, 친절. 자, 옆에 친구들 보고 친절합시다. 자, 친절합시다. 해봐. 시작. 친절합시다. 아니, 나보고 안 해도 돼요. 친절합시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종교가 제일 좋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서 방기문 총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보같이 일하고 천재같이 꿈꿔라. 그래서 바보처럼 운동하고 천재같이 웃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그래, 이 양반이 이제 이라고 되니잖아. 천재. 바보같이 이렇게 일하고 천재같이 꿈꿔라. 죽을 때 웃고 갈 꿈을 꾸라. 저는 그렇게 인간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허리가 바로 서고 마음도 바로 서고 건강하고 요실금, 변실금 또 뭐 이런 거 없어지도록 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근데 노래가 좀 있으면 나와, 노래. 자, 손 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건데, 자, 관략근 알죠? 관략근. 네.
뭐예요? 관략근이 뭐야? 나 몰라서 물어봐 항상. 봉디 쪼는. 어? 봉디 쪼는. 봉디 쪼는 거? 우리 어르신도 부끄러워 갖고 말을 못 해. 자, 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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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면서. 쪼면서. 웃자. 웃자. 자, 항문을 쪼아봐자. 으이. 으이. 자, 하나, 둘, 셋. 으이. 으이. 자, 밑에서부터 귀를 모아가지고 서서히 쪼아야 돼요. 자, 으, 하자, 시작. 으,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으, 한 번 더, 시작. 으, 아, 자, 이렇게 쪼으면은, 자, 같이 해봐요. 자, 척추가. 허리가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고 앉아. 지금부터 좋은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아놀드 케겔 의사인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자궁이 자꾸 힘이 없으니까 그걸 연습을 시켰어요. 이걸. 근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하다가 남자들 시켜보니까 남자들에게 좋아진 거야.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알려놓은 거예요. 자, 1948년에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아놀드 케겔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를 듣는 순간, 자, 요실금 예방, 그리고 골반 저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탄탄해져서 우리 탈창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창자가 불알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 그거를 예방하는 거야. 저도 터져가지고 이리 내려와서 끌어올려서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웃음 배우고 나서는 안 터졌어. 자, 요 실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예방하면 기저귀 안 차도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잔뇨 증상. 오줌을 누구 하는데도 또 가고 싶고 시원하지 않는 증상. 요거 없어지는 게 뭐라고요? 항문을 쪼아, 앉아서도 쪼아, 밥 먹을 때도 쪼으면 되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운동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항문만 이렇게 방구를 끊으면 돼, 방귀를. 방귀를 끊고 변 볼 때 쭉 나오는 걸 끊어 하는 게 요게 항문을 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상한 생각인데. 자, 그 다음, 치질, 연비 예방. 예. 그리고 발기부전 개선. 예. 성만족도 향상. 자,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돼. 어떻게? 자, 요렇게. 이 변비 걸린 사람이 똥이 안 나와가지고 이 운동을 하니까 똥이 잘 나와. 자. 자, 그래서 자, 왜 웃음은 자기 경영이고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고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이 성공이고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친구들의 장점을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또 따라서 배우고 그런 거다. 자신이 한때 이 성산 교회의 산물에 해서 단 한 사람이 인생이라도 나로 해서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일 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가! 하! 지금 머릿속에는 자꾸 밥 먹는 시간 그런 생각이 막 지금 벌써 인사도 하기 전에 벌써 나가신 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 오른손 들고 예, 뭐 밥을
5분 빨리 먹으면 저기도 5분 빨리 가고 5분 늦게 먹으면 뜨신 밥 먹고 새 밥 먹고 그래요. 일찍 가면은 식은 밥 배워주고 늦게 가면 밥 없으면 새 밥 해서 줘. 지난번에 많이 오셨을 때 내려가니까 밥이 없대. 그래서 저 전기밥솥으로 다시 해서 새 밥 먹자. 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너 잘 싸고 잘 웃고 하하 자 랜선 만사연통 운수대통 노잘보통 의사소통 전화통 예 통통 네 지금까지 낮에는 갈배기 밤에는 통계 24시간이 바쁘고 양기 주고 기쁨 주고 영원한 전국과 건강 웃음을 드리는 올매 벌써 귀엽고 사랑스러운 큰아들 예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큰아들 양기영이었습니다. 천수를 누리시고 옥체기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